처음에 장기하와 얼굴들이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길래 마신다. 속으로 뭐야 노래가 싸구려 커피? 근데 서울대 사회학과? 어? 왜 마시지? 최악이다! 최악이야!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아니 이게 일단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일단. 네 저는 예, 싱어송라이터 장기하고요. 예, 최근에는 살짝 작가로도 데뷔를. 우리 작가 장기하 씨. 예, 오늘은 이제 오늘은 당연히 가수기도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베스트셀러죠. 예. 아... 지금 말 그대로 어쩌다 특집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에요. 어쩌다 보니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책을 내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년 동안 썼는데 생각보다 또 많이 사주셔가지고 네. 아니 일단 저 우리 장기하 씨는 뭐 저하고야 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저도 이제 가요제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기하 씨를 좀 자주 뵀지만 저도 한 7년 만에 그죠? 뵙는 것 같아요 뭐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아, 거예요 아니 근데 못 본 사이에 수염이 좀 많이 네 배를 좀 타고 왔는데 네. 이제 뭐 배 타는 동안에는 뭐 바닥도 흔들리고 하니까 네. 이렇게 수염을 깎을 여유가 없어요 아니 고생 무지하게 했겠던데 그 시원 씨도 그렇고 아 제가 사실은 되게 새로운 모험이나 네. 이런 거를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네. 파도가 제일 센 날 이제 와. 이제 막 엄청 흔들리는 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파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모험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아 뭔지 알아요 네. 네. 기아 씨가 네. 기아 씨가 내가 보는데 네. 내가 우연히 볼 때마다 그래 이제 늘 넋이 나가 이게 늘 네. 넋이 나가서 그 조셉과는 두 분이 좀 초면은 아니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때 네. 정재형 형 생일 때 아, 네. 근데 재미났던 거는 이제 그날이 제가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만나고 이제 오랜만에 본 거예요 진짜 그날 본 조셉은 좀 어땠습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좀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워낙 많이 취해 있었어가지고 이게 기억이 없구나 아 그렇구나 아니 만나 되게 반가웠다는 사진, 기억이 나고요 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을 놨다는 거랑 네. 그때 뭐 이게 사진이 아니, 뭐, 사진 뭐 아까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사진을 찍었나요? 네 아 저는 너무 이게 여기 저랑 어 있네 이렇게 사진 찍었거든요 여기 아. 기아 씨가 있고 멀쩡해 보이네. 네, 멀쩡. 근데 제가 그래서 약간 오늘 오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태어난 해는 똑같은데. 그렇죠. 제가 2월이고. 00학번이시죠. 네네. 아니 지금 01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빠른 생일이니까 형이 아니냐. 저는 또 굉장히 쿨하게 아예 앞에 있는 숫자가 82년 똑같으면 친구다. 오. 어 이건 좀 기억이 안 나. 안 나죠. 아 그럼 저는 뭐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아 계속 말을 높이더라고 조세빠한테. 아, 기아 형이라고. 근데 네. 기아 형 하니까 아 형 하지 말래요. 자기 그런 거 싫어한다고. 뭐 같은 연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 그래, 그렇죠. 맞아 하는 게 편하면은 저는 그게 또 편하고. 그것도 다 아, 그렇죠, 그래, 편한 대로 하면 되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책을 낸다 어떤 책입니까?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닌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한 얘기 아니죠? 아니. 나 좀 깜짝 놀랐다. 네, 저 상관없는 거 책도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해요? 아, 이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자신한테 사실은 뭐 하는 얘기고 내가 평소에 좀 신경 쓰는 뭔가 신경 쓰는 게 사람마다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제 내가 많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거 중에서 아, 이런 거는 그 이러나저러나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이제 그만큼의 좀 뭐라 그럴까 고민의 무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읽기 쉽습니까, 책이? 어 주변 반응으로는 읽기 괜찮대요? 쉬운 것 같아요. 오, 어려워서 못 읽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뭐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뭐하러 이런 거를 내가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뭐 간혹가다 있는데 어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파악을 못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아니 그 책 내용을 조금 한번 이렇게 좀 보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살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그거는, 정말 어려운데 네, 어려워요. 어렵다고 뭐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지도 뭐 한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본인은 어때요? 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시는 편입니까? 저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 어떠면 이런 얘기 나가는 여유가 그래도 좀 남들에 비해서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유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돈도 있을 금전적인, 거고 예, 그렇죠. 시간도 있을 시간도. 거고. 근데 이제 돈이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이렇게 재력이 많으신 분들 당연히 얼마든지 계신데 관찰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더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하고 참으면서 살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삽니다. 네. 아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유재석 씨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삶이 운동만 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술 먹는 게 제일 고역인데 맞아. 어떻게 술을 먹고 즐겁게 놀라고 하는지 저한테는 오히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요즘은 기아 씨는 뭘 하면서 제일 뭐 즐겁습니까? 요새는 책 읽는 게 좀 제일 좋으세요. 그러니까 책을 뭐 많이 읽고 막 잘 읽고 읽지 않아도 상관없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한 줄을 읽더라도 그냥 내가 잘 못했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목표가 내년에 책을 좀 읽어보는 건데 아 진짜 안 돼요. 사기는 많이 사는데 왜 첫 페이지가 안 넘어갈까요? 첫 페이지를 며칠에 걸쳐서 넘기면 되죠 뭐 사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진짜 안 넘어가요. 저도 한 7권 펼쳐놓고 읽고 있는데 와 두세 장씩 읽었어요. 그런 식으로 7권을 펼쳐놓고 읽어요? 요새 든 습관이에요. 예전에는 한 권 다 읽기 전에는 안 샀어요. 네. 근데 몇 권을 동시에 사서 한 페이지씩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TV 볼 때 채널 이 채널 봤다가 저 채널 봤다 하는 것처럼 이게 꼭 이렇게 막 끝까지 내가 독파해야 된다는 부담을 좀 버리고 읽으니까 오히려 좀 재밌더라고요. 야, 자 그 저 길거리에서 작은 소리로 장기야 이름만 말해도 다 듣는다는데 진짜예요? 아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근데 확신을 하는 거죠. 이거는 못 듣는다. 이 정도 크기로 얘기하면 이거를 하잖아요. 꼭. 근데 하죠. 못 듣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표정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들으시잖아요. 듣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아, 신기하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규요. 네. 다 들리죠. 그리고 고개를 숙여요. 네. 맞아요. 일행군한테 이렇게 이거를 아, 이게 참 신기하다. 왜 그러지? 듣고 보니까 다 티가 나요. 네. 그냥이 아니고 모르기가 티가 나네.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제일 좀 궁금했던 게 본인이 좋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갓난아기를 이렇게 들고 우리 애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애가 나를 어떻게 하냐고 애기가 아직 취향이 좀 형성이 안 돼. 더 센 분은 개를 들고 우리 개가 팀이 나오시면 지셔요 그러더라고. 그만해. 네? 이게 뭐야? 그만해. 예를 들면 아이, 본인이 좋다고 하셨던 애기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하면 누군데 막 이러면서 안 가려고 그러잖아. 네. 짜증내고 막 아이 입장에서도 사진 찍는 건 좋은데 적어도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부모님이 무작정 찍으라고 하니까 아니 그 장기야 다음에 보통 이어지는 말은 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뭐 다양한 말이 있겠지만 생각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생각보다 잘생기셨네요. 네, 생각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네. 이미지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반대로 워낙 키는 작고 못생겼고 늙어 보이고 뚱뚱하다라고 좀 아니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장기하와 얼굴들 그 초창기에 약간 좀 굉장히 그렇죠. 예. 약간은 뭔가 그 노래의 분위기도 좀 그렇고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좀 장기하 씨 노래를 들은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장기하 얼굴들이라는 밴드를 이제 10년 동안 그 한 다음에 그 잘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음악 활동은 좀 쉬고 있죠. 네. 아니 그 얼마 전에 이날치 밴드 봤는데 그 중엽 씨가 거기 있더라고. 네, 저희 얼굴들 중에 한 명이었던 중엽이가 이날치 하고 있어요. 거기 엊그저께도 만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서로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각자
갓길에서 또 뭐 일을 해보자 뭐 이런 거였나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긴 했어요. 가장 컸던 거는 제가 그 오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장기하와 얼굴들로 좀 제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제 나름대로는 오집에서 조금 완성이 좀 됐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하는 게 딱 좋겠다는 그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돼서 그거를 이제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멤버들도 장기하와 얼굴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더 나이 어릴 때 좀 자기 이름 걸고 뭔가 자기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네네. 우리 또 기아 씨가 나름 또 우리 연예계에서는 또 학식이 또 조금 예, 있기로 좀 소문이 나 있어요. 전공이 뭐였죠, 기아 씨는? 저는 사회학 전공했습니다. 아, 정확히 이적 씨의 직소 후배인 거죠? 네, 갓 과 후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네. 아, 그 공부를 뭐? 아, 공부 무지하게 잘했죠? 잘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네. 전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문과는 1등으로 저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라고 하니까 처음에 장기하와 얼굴들이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길래 속으로 뭐야 노래가 싸구려 커피? 근데 서울대 사회학과? 어? 왜 마시지? 최악이다! 아, 솔직히! 최악이야! 아, 솔직히. 진짜! 아 이유가 있구나! 발이 차오르는데 어디 가면 싸구려 커피? 어? 왜 마시지? 아 근데 저는 공부도 약간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있어! 약간 있지 않아요? 공부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입시 공부를 저 같은 경우는 좀 잘한 거잖아요. 근데 입시는 좀 집요하고 성실한 데가 근데 있어야 돼요. 평소대로 보여주시네. 에이. 입시를 하면서 코를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관찰감이라 되겠는데. 아, 제가 좀 콧구멍이 좀 괜찮아. 큰 편이라서. 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 예. 네. 좀. 집요하고 좀 끈기가 있는 사람이 입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끈기가 있어야 돼. 내가 그게 없잖아. 아니 그 우리 유퀴즈에서 스테디 그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냥 편안하게 기아 씨가 생각한다고 네, 얘기하시면 돼요.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이면 조언이고 안 받아들이면 잔소리. 관심과 오지랖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 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참견하면 그건 오지랖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참견을 하면 그건 관심. 아 나왔다. 깔끔하네. 이거 와닿다. 아 제가 사실 조언과 잔소리에서 나도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근데 관심과 오지랖 하니까 왜 싸구려 커피를 마셨지? 또 이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부르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얼만큼 사랑해? 나 얼만큼 사랑해 물어본다면 와 진짜 그거는 아 나도 옛날에 다 해봤던 건데 이게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래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이건 너무 얼만큼 어려워. 사랑하냐?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구름빵 작가님 그런 질문을 하게 했다는 건 내가 잘못한 거지. 아니 뭐지 그런 아니 저도 사실 그런 그쪽이 정답인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수세적으로 나가서 그 한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 그래 뭔지 알아. 그런 질문은 늘 주기적으로 다 돌아오거든요. 그럼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이미 너무 후퇴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욕 먹더라도 아니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질문 받았을 때. 약간 더 물러서면 야,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아 그렇게? 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인생이란 뭡니까? 갑자기요? 우리는 쑥 들어가요. 어쩌다 오늘. 어쩌다. 인생은 파도인 것 같습니다. 왜요? 인생에서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그래요.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고 뭐 이렇게 생각 많이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냥 파도 위에 둥둥 떠가지고 파도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저쪽으로 흘러가면 저쪽으로 흘러가고 수영보다는 그냥 파도 위에 떠 있는 거 아닌가? 거에 더 가깝지 않을까? 크게 보면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아, 별일이 많았지만 그 세월을 통으로 보면 그때그때에는 되게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많이 느꼈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 느꼈던 것만큼 큰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일들도 그렇고 나쁜 일들도 그렇고 그냥 있을 법하니까 일어난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조셉하고 동갑이시니까 네네. 이제 내년에 마흔이 되세요. 맞아요. 네네. 39살 제 또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3이라는 숫자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좀 40대가 좀 기대가 돼요. 아, 그래요? 네. 30대까지 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행복한가, 나한테 맞는 게 뭔가를 조금 쟁여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걸 이제 40대에 조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요새 그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것도 좀 그 약간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예요? 그 40대로 네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 그건 뭔 예. 얘기예요? 40대를 네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 너무 40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어려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래. 그러지 않겠다. 저는 사실 20대 때부터 40대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이제 드디어 이제 40대가 되니까 1년 먼저 수염도 기르고 조금 아저씨같이 하고 다니면 내가 끌려가는 느낌 없이 40대가 된다. 네. 우리 조셉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저는 그 저희 전유성 선배님께 여쭤봤어요.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맛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그 맛집에 가기 전에 설렘이 있지 않겠니 해서 그냥 경험해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맛집에 가게 된다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맛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맛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어차피 경험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잘 준비해보자 해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정상 체중으로 한번 40대를 맞이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아 그래서 네, 나름 제가. 준비를 하셨네. 나름. 저는 내년에 이제 50이 됩니다. 아 어떠세요? 뭐 40도 그랬고 30도 그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멋진 나이다 뭐 자기한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본인이 그걸 멋진 나이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그 멋진 나이로 만들 수 있느냐지 다른 분의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 지금 뭐 기아 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준비하셨잖아요. 나름의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가는 거죠 뭐. 네, 갑시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가요 일단. 가자. 아우, 가봐야 알지 뭐 가기 전에 뭐하러.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타고 왔는데 어때요 어때요? 암만 얘기해봐요 뭐합니까. 가봐야죠. 네, 가봐야죠. 이야 오히려 설레는데 지금 딱. 그래요? 야 40. 기아 씨는 저 얘기하신 대로 목표를 좀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스타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안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예요? 그 형님께서 그 조우종 씨한테 조언을 하셨다고 프리 서른하시고 나서 형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워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 약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뭘 하려고 막 아등바등하면 그 목표가 더 멀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 안 해도 상관없다 하고 누워 있으면 뜻밖의 뭐가. 뭐 아무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게 좀 저의 개떡 같은 이야기에 이렇게 또 아주 찰떡 같은 의미를 아 그럼요 저는 진짜 무릎을 쳤거든요. 아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역시 올바른 길로 좀 인도를 해주신다 그래서 진짜 그날 저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이제 뭐 음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어떻게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 한마디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내년이면 솔로 1집을. 아 진짜요? 너무 좋다. 솔로 1집인가요? 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기아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